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에게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남은 시간 어떻게 마무리 좀 준비하고 계신지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번에 정고점을 좀 돌파하지 못해서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3거래일 조정 이후에 21선 자리에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정폭이 크지 않고 당분간 좀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현선물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동반되면서 현선물 합쳐서 1조 원가량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좀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 섹터라든가 자동차 섹터들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기 민감주와 더불어서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동반해서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뉴스로 인해서 이산주 섹터들이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장 초반의 상승 개수보다는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요즘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개별주들은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에는 시장이 좀 박스권으로 좀 흘러가기 때문에 제한적인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순환매격으로서 종목들이 움직임은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적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를 기회로 잡으시면서 대응 전략을 해나가 보시는 것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PC 지표가 좀 높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좀 흔들리는 흐름들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조정폭이 크진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고 외국인 수급들이 여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의 변동폭 자체가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걱정하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을 알려주셨고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 종목 좀 집중해서 보시는 종목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수은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장선주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현대로템의 추가 상승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 구간에서 좀 조정 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면서 저점을 좀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봉상에서의 좀 큰 바운더를 갖고 추세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가 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좀 조정 공전을 좀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현대로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모아가는 전략 저희도 잘 한번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